누박덩굴은 쌍덩굴 식물로 산기슭이나 개울가 그리고 들판에서 자라며 열매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약초입니다. 누박덩굴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맛은 조금 매운 편이고 껍질에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누박덩굴은 알카로이드, 지방유, 세레스트롤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누박덩굴은 옛부터 민간에서 여성분들의 생리통과 관절염, 근육통에 사용했고 벌레 물린 데 생즙을 내어 바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누박덩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박덩굴은 여성 생리통의 특효약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한방에서 여성분들의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또한 누박덩굴은 여성분들의 냉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박덩굴의 열매와 줄기는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성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체내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누박덩굴의 효능 중 하나는 바로 관절과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효능입니다. 누박덩굴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인 세레스트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즘,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고 뼈와 근육의 기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리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팔다리가 굳어지고 마비가 되는 증세도 완화시켜줍니다. 세레스테롤 성분은 누박덩굴의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누박덩굴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박덩굴은 잎, 줄기, 열매, 뿌리를 모두 약재로 활용하는데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해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우려낸 뒤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따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살짝 볶은 후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드시면 약효를 볼 수 있습니다. 늦가을에 잎, 줄기, 열매, 뿌리를 채취해 그늘에 말린 후 물에 끓여서 반컵씩 여러 번 드시면 약효를 볼 수 있습니다. 누박덩굴의 껍질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 껍질을 벗겨낸 다음 사용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상으로 누박덩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